다음 한자에 들어있는 빨간색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작은 소녀에게 부는 바람에 지서방이 지석한 제자. 작은 소녀에게 부는 바람에 지서방이 지석한 제자. 작은 소녀에게 부는 바람에 취서방이 취서에 간첩자. 작은 소녀에게 그랬어요. 작을 소의 약자이지요. 바람에 그랬습니다. 바람풍의 약자이지요. 취서자 이게 그렇습니다. 취서의 약자 간첩자. 이렇게 취서의 간첩자는요 작을 소의 약자와 바람풍의 약자를 합쳐가지고 쥐서의 간체자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작은 소녀에게 부는 바람에 쥐서방이 쥐서. 제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쥐서의 간체자를 이루고 있는 자글소의 약자와 바람풍의 약자를 합쳐가지고 쥐서의 간체자가 이루어졌기에 자글소의 약자와 바람풍의 약자를 순서대로 그 장면을 느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해서 읊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나는 모양이 전봇대에 부는 바람에 바람풍 약자. 새가 나는 모양이 전봇대에 부는 바람에 바람풍. 새가 나는 모양이 전봇대에 부는 바람에 바람풍의 약자. 새가 나는 모양 그랬네요. 새 나는 모양 숫자입니다. 전봇대 그랬어요. 전봇대자지요. 이렇게 바람풍의 약자는 새 나는 모양 숫자와 전봇대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전봇대 모양이 아니라 삐뚤 전봇대다 해가지고 위쪽에 두 이자를 쓰는 게 아니라 짧은 삐침, 삐침을 써가지고 열시자를 써서 그걸 우리는 삐뚤 전봇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풍의 약자를 쓸 때는 그냥 전봇대를 쓰는데 혹시나 삐뚤 전봇대가 있거들랑 아 그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두 개를 비교해서 해주셨지라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 나는 모양이 전봇대에 부는 바람에 바람풍의 약자.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바람풍의 약자를 익힐 때 새 나는 모양 숫자와 전봇대 또는 삐뚤 전봇대를 합쳐서 바람풍의 약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습니다.